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 메뉴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다들 좋아하시는 찐갈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 갈비하고는 좀 다른 맛으로 기름기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한 메뉴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갈비 2.5kg 준비했고요. 갈비를 깔끔한 맛으로 즐기시려면 소스 준비하기 전에 설탕 2큰술 넣고 찬물을 갈비가 물에 푹 담길 정도로 붓고 두세 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에 핏물을 잘 빼서 여러 번 헹구어서 건져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넣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을 한 2리터 정도 붓고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마시고 한 10분 정도 펄펄 끓을 즈음 불을 끄고 갈비를 체에 건져서 따뜻한 물에 붓은 물을 깨끗하게 닦아준 뒤에 비계가 많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고 준비한 야채와 소스를 넣어서 끓여주면 완성이 되는데 핏물을 한 두세 시간 빼는 동안에 양념 소스와 야채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양념 소스 준비해 볼게요. 무 1/2개, 한 500g 정도. 또배 하나, 사과. 요거는 믹서기에 갈아서 배보자기에 넣어서 즙만 한 컵, 2컵, 3컵 하고 1/2컵 정도 준비해 주시고, 양파도 하나, 마늘, 생강, 파인애플은 요거는 그냥 배보자기에 짜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모두 갈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늘 미리 1/2컵 갈아놨어요. 마늘 1/2컵 넣어줄게요. 양파는 큰거 갈았더니 한 컵하고 1/2컵 더 넣을게요. 생강 1큰술 정도 넣어줄 거예요. 1큰술. 파인애플도 갈은 게 있어서 파인애플도 2큰술 정도. 이 상태에서 미림이나 맛술 3분의 2컵, 조청이나 올리고당 이런 거 2분의 1컵. 저는 기꼬만 간장을 넣었는데 기꼬만 간장이나 양조간장 해서 2분의 1컵. 네, 참치액이나 까마리 액젓 2분의 1큰술. 저는 참치액 넣었어요.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큰술, 후춧가루 4분의 1큰술.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야채로는 무 500g, 새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좋아요. 당근 1개, 크게 깍두 썰어 주세요. 그다음에 고구마 크게 깍두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붉은 고추나 실고추 요거 좋고, 대파 한 뿌리 준비해 주시고, 그럼 야채는 준비가 다된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갈비찜 만들어 볼게요. 대추 10개, 씨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씨는 미리 빼놓은 걸 준비했어요. 대추하고 무랑 당근은 처음부터 같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끓일 때 같이 끓여줄 거예요. 소스에 구워서. 그리고 인덕션 8단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다가 한 7단이나 6단으로 내려서 한 20분 정도 더 끓여준 후에 나머지 그 야채를 고구마나 버섯이나 파, 건고추 이런 거 마지막 넣어서 불순물이랑 핏물 제거하면서 기름기를 1차 제거했어도 소스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안에 있던 기름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실 때는 팔팔 끓을 때
겉에 뜨는 기름기를 떠내서 바로 드시면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게 만드셨으면, 요즘 같으면 밖에 온도가 영하 날씨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찜갈비 하면서 찍어놨던 거예요. 겉에다 놔두면은 시간 후에, 지금 한 거는 몇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지난번 영상으로 기름 걷어내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기름이 이렇게 하얗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굳어진 기름만 걷어내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식혀서 냉장실에 넣었다가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게 몸에는 더 좋죠. 먹을 만큼 더 맛도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했으니까 깔끔하고.